원래 유빈 씨는 제가 뭐 언프리티 랩스타도 나오면서 약간 래퍼로 알고 있거든요. 그쵸. 근데 원더걸스에서는 랩을 담당했었죠. 네네. 근데 보컬리스트로 갑자기 바꾼 이유가 변신을 뭐예요? 했다고 하기보다는 네. 뭐 내가 지금부터 노래만 할 거야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택한 장르가 뭐 이런 시티홀이라는 장르인데 네네. 이 장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랩보다는 보컬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노래를 하게 됐다. 근데 네네. 내가 뭐 노래만 하겠다는 거랑 랩만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부터는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다.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.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. 다양한 음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. 그렇습니다. 그럼 이번에 발표한 노래 숙녀. 그렇죠. 숙녀가 타이틀. 어때요? 저는 뭐. 저는 좋게 들었어요. 아 그래? 한번 들어볼까요? 숙녀라는 노래를?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아요? 셀럽파이브. 아, 네. 그래서 약간 일본 느낌 강하다는 아, 이게 약간 반응이 많이 있어요. 복고 네. 일본 느낌. 네. 약간 이런 느낌. 아, 셀럽파이브라 해서 기분 나쁘실 것 같기도 하고. 아유, 셀럽파이브 인기 엄청 많은데. 그렇죠. 약간 김한선 씨 느낌? 그쵸, 그 시, 딱 그때 느낌 네, 아니에요? 네, 그런 느낌도 좀 나고. 인터뷰하면서 뭐 김한선 씨, 민혜경 씨, 그다음에 이지연 씨 스타일을 많이 찾아보고 민혜경 씨요? 네. 사랑은 찬아는 유 아, 양수경 씨 아, 민혜경 씨 민들레가 그린 모습은 장미 아, 맞아 맞아 아 맞다 맞다 딴딴딴 그 이지연 씨 거 아. 그런 거 많이 보고 아, 이지연 씨? 네 이지연 씨가 사랑은 창바 아 양수경 씨네 양수경 씨 노래 계속 바람 이거 이지연 씨는 바람 어, 바람아 멈추어다 바람아 멈추어다 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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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. 그렇죠 그렇죠. 1980년대 후반 막 약간 중반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많이 연구했다고 네네. 하시더라고요. 앞으로 연예계에서 더 많은 활동 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